네, 두 분 네, 무대 어떠셨나요? 네. 좋으셨죠? 너무 멋있지 않나요? 목소리 되게 좋네요. 네. 아, 잘 들었습니다. 아니, 랩하시는 분은 랩하시는 목소리도 너무 매력적이고 또 보컬 분은 또 보컬 목소리도 너무 매력적이고 아니, 둘이 이 매력적인 두 분이 만나셔가지고 아주 진짜 이 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. 아니, 요즘 흔히 말하는 걸크러쉬라고 하죠. 걸크러쉬요? 네, 저는 진짜 딱 보자마자 아, 걸크러쉬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. 어떠세요? 약간 걸크러쉬라는 수식어. 아, 너무 좋은 네, 수식어인 것 같아요. 처음이어서? 맞아요. 컨셉을 센 언니에서 걸크러쉬로 가자고 했는데 아, 그 센 네. 언니 컨셉이 없지는 않고요. 네. 아, 근데 저도 걸크러쉬라서 약간 되게 너무 부러웠어요. 되게 아, 네, 멋있어가지고 네. 그 아멜리 씨가 네. 그 질문 몇 가지 준비했는데 아, 네, 제가 회사에 있어요. 아니요. 뜻이요? 뜻 아이니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냥 앞글자 이름을 땄어요. 저희가 유닛으로도 활동했던 친구들이에요. 저도 군대에서 랩도 하고 노래도 했던 친구고 이 친구도 같이 랩 음반이라든지 또 자기소개 잠깐 해주세요. 아, 네, 원래 그 돌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혼자서 활동을 하다가 이 친구를 또 만나게 돼가지고 네, 같이 마음도 잘 맞고 해서 팀을 이루게 됐고요. 자기 이름 네 앞글자를 따서 네. 유주의 유, 그 골드의 G자를 따서 UNG가 된 거예요. 네. 실수로 제가 골드의 골이라는 거. 네, 역시 활동을 계속 해오시던 분들이어서 그런지 그래서 약간 이 더 능수능란함이 더 돋보이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. 네. 아멜리스 다음 노래는 어떤 것이세요? 자, 저희가 원래 이제 활동했던 저는 이제 래퍼로 활동을 했고요. 네. 이 친구는 보컬로 활동을 했었어요. 그래서 지금 아직 저희 음악이 UNG 음악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. 근데 저희가 지금 녹음 중에 있고 네, 그래서 그 곡은 K-POP으로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. 굉장히 네. 신나는 곡으로 나갈 거예요. 네네. 아까 B라는 곡은? 네, 그거 제 솔로. 솔로로 나가려고. 네. 그래서 제가 앉아서 불렀어요. 아. 제 솔로 앨범이고요. 네. 이제 곡 나오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아, 그러면은 아까 B라는 곡도 지금 검색을 하면은 다 들을 수 있는 아, 그건 아직이요. 다음 달에 음원 유통이 아직 안 됐어요. 너무 기대돼요. 그 대신 저희 다음에 들려드리는 곡은 검색해서 바로 나오는 곡이에요. 오,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? 네. 네. 다음에 불러드릴 곡은 이제 제가 또 첫 번째 싱글 앨범이었던 Shiny Day라는 곡인데요. 제 얘기를 직접 가사로 쓴 거예요. 그러면 혹시 뭐 롤모델이나 닮고 싶은 가수 아 저희가 방금 전에 불러드렸던 희민혜 선배님 네, 너무 롤모델이고 그 검은 행복 같은 그런 자기의 얘기를 쓴 거잖아요. 저도 약간 거기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두 분의 계획이나 활동 같은 거를 여쭤봐도 될까요? 네, 저희 이제 막 시작한 따끈따끈한 신인입니다. 네, 같이 한 신인. 앞으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.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, 그리고 유엔지 꼭 기억해주시고요. 네, 유엔지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, 그러면 이 두 분을 만나보려면 어떻게 뭐 따로 뭐 SNS 같은 거는 있으실까요? 아. 유엔지 소식을 만나볼. 지금. 네, 만들고 있는 중에 작업 중에 있는 것들이 있고요. 지금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시면 택잼이라고 네, 저희가 좀 하나 페이지를 만들고 있거든요. 저희의 소식이 다 올라와 가는 네.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. 택잼 이 책. 택잼 이 꿀잼 택잼 이런 거. 그런 거 네, 한 번에 이해를 했어요. 네? 뭐 방금 질문 하셨던 것 같은데. 아, 네, 그럼 지금 바로 핸드폰에 그 페이스북 들어가셔서 지금 바로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. 네. 네, 그러면 이제 다음 곡 바로 더 만나보고 UNG 분들은 이제 의상도 갈아입으시고 하셔야 되니까 마지막 곡으로 부르시고 게스트 무대 만나보고 또 2부에서 또 UNG랑 함께 하도록 할게요. 좋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1부는 좀 차분한 곡들을 준비를 했고요. 2부는 또 신나는 곡을 준비를 했어요. 2부.